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왜 왔냐면 여기를 너 말도 못해? 지금 브라우니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를 왔어요. 따란. 그 일본 팬분들도 저희 한국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요 가게를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럼 들어가 볼까요? 뿅. 나왔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먹어봐요. 바로 이렇게. 뭐라? 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너가 추천해줘. 근데 여기 다 맛있거든요, 진짜. 저는 사실 약간 스콘보다는 이런 브라운이랑 케이크가 진짜 좋아해요. 좀 돌아다녀 보세요. 저희가 시킨 음식들이 지금 나와서 한번 먹어볼까 해요. 예뻐.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맛은 달아요. 근데 전 단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극한의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극한의 단맛을 좋아한다면 진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안 드세요? 배불러요. 달아요. 여기 어떻게 알게 된 가게죠? 아, 제가 브라운이를 원래 좋아하는데 진짜 브라운이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먹으러 딱 왔는데 세상에나 저렇게 많은 맛있는 아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한 번씩 다 먹어봐야 되죠? 다 먹고 저 얼마나 점령했나요? 지금 여기에 한 70%는 저 점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브라운이는 거의 다 먹어봤어도 스콘은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케이크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케이크 한 종류 아직 먹어봤고 떡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나중에 오면은 케이크도 먹어볼라. 근데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CF처럼 먹어도 먹었는데? 이거 CF는 아닌 것 같은데? 다 먹고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스토리를 너가 짜봐. 스토리? 응. 15초 분량. 우리가 지금 아니 광고 한 10초? 아니야 5초 건너뛰기 하기 전에 임팩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일본의 한 디저트 가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설명해. 여기 가게 와가지고 약간 여유를 부리면서 커피와 브라운이를 같이 먹는 그런 장면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건너뛰기를 안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일단 준비하시고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잠깐 바람 쐬러 한강을 갈까 싶어서 되게 가깝거든요. 한강 공원이. 그래서 살짝 가보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추워가지고. 좀 추워서. 얼마 만에 가세요? 네? 얼마 만에 가세요? 저 진짜 오래됐어요. 언제 마지막에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한강 간 거.
근데 오늘은 뭔가 소화도 시킬 겸 방금 디저트 먹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야경을 보여드릴게요. 안녕. 호빈 안녕. 지금은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뭐가 말했지? 네, 제가 말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한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쁘고. 확실히 춥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춥다 그랬어.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너무 푸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근데 너무 예뻐요. 제가 좀 이따 야경을 보여드릴까요? 근데 어디로 가나가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와서 여기서 원래 한막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여기가 저희의 포토존. 여기서 이렇게. 아, 왼쪽 얼굴이지? 이렇게 제가 많이 찍는 포토존이죠. 좋아요. 잘 나오네요. 이렇게 저희 많이 찍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진솔 언니의 포토그래퍼이기 때문에 언제든 제가 또 열심히 찍어주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망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물 위에 떠다니는 레스토랑. 거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가끔은 아니더라도 되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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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오진 않아요. 여기도 진짜 많이 좋아요. 열려있네? 또 9시까지니까 지금 7시 28분이거든요. 곧 닫을 것 같아요. TMI네요. 네, 저희는 자전거 와요. 어머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있고 지금 야경을 살짝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야경이에요. 와, 진짜 일본의 야경도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 제가 아직 가보긴 했어도 가보긴 했어도 그런 풍경을 구경해보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진짜 그것도 맛집과 야경 보러 가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본 야경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서 저 체리의 브이로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랑해, 안녕.